야, 이거 하이디형 사진인데. 용인 너 가슴 위에. 씨, 존나 일진이고. 무섭대. 이거 인증사진 같은 걸로 준거 같은데? 하이디어 진짜 자기 거다. 맞다. 그러니까 하이디어가. 그때 도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형 존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하이디어에서 막 따르느니? 뭐라 그러지? 막 저는 6,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아, 옛날에? 진짜? 아, 8,000명인가? 존나 많았어요. 보고서 사진 개 크노? 이런 거 존나 많다. 아, 그때 진짜? 당시에, 찬이도 K한테 얼평 받았었다는데 진짜? 맞냐? 그래서 승찬이가 방송 시작한 거야. 나 그건 몰랐어. 그러니까 승찬이가 축구 방송 같은 걸 본다고 아프리카를 들어왔는데 이 새끼는 뭐지? 왜냐 메인에 떠 있으니까. 그 아, 형이 당시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시청자 많으면 메인에 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 팬이 아니었어요. 내 팬이 아니었고 승찬이가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보지 시청자?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얼평을 하고 있어서 지가 승찬이가 옛날에 좀 약간 그막 일진? 일진 잘생긴 일진이었잖아.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전한 거구나. 내가 저생기보다 낫지, 검색하면 그러면. 있다. 아, 진짜? 있다. 지 잠깐 뭐라고 쳐야 보여줄게요. 되는데? 여기 100. 누군데? 아니다. 진짜 있나? 진짜 이게 제목 전에? 백승찬. 내가 니보다 잘생겼지. 진짜 있어요, 이거. 그래서 어떤 사진을 사진 한번 보여주면 보냈냐? 안 돼? 아, 근데 사진 이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 아이가? 좀 그런가? 일로 또 뜨는 거 아이가? 아이, 이 노렸네, 와, 쓰레기. 아니다! 아니, 왜 자꾸 이거는 여기 중간에 떠! 와. 미쳤나, 진짜. 아, 그래도 잘, 이때도 잘생겼다. 그래. 이때도. 이때 잘생긴 얼짱 같은 걸로 좀 해가지고, 여기 작게 보여드릴게, 작게. 작게. 아, 노린 거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니보다 잘생겼지 해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깠어. 얘가 나를 까니까 얼라들이 존나 좋아하게 생겼네, 애기들이 좋아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뭐 이제 제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승찬이가 그 방송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 시작했지. 거짓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빡쳐가지고. 빡쳐가지고 바로 캠뭐 살지 해가지고 그날 시작했지. 내가 와, 니한테 대박이다, 근데. 이 얼평이 내가 니한테 위기감 줄줄 몰랐다. 사과할게. 미안하다. 대단해. 미안합니다. 그랬었어요. 아, 전화 한번 해봐야지. 잠깐만요. 궁금하지, 형도, 근데. 뭐하고 살지? 여자들? 그 중에, 형, 근데 보다가 막 아는 사람, 아는 뭔가 그때 봤던 얼굴 기억난디 한 번씩. 이런 말고 해야 될 말. 야, 내 얼굴에 불만 있냐? 010, 이 뭐뭐뭐뭐. 사진으로 말한 거가. 있으면 전화해라. 진짜 뒤질래, 너? 처맞고 싶어. 너 앞이야, 뒤야. 와. 아니, 이 새끼 미쳤나, 진짜. 이 당시에 보니까 존나 개열받는 메일도 많노.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메일 보내는 걸 휴대폰으로 보냈거든요. 휴대폰으로. 맞아. 휴대폰에다가 메일 찍고. 아, 이때도 미친놈들이 있구나. 그치. 메일 찍고. 그래가지고 휴대폰 번호가 나한테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자기 번호 보내준 것도 있고. 맞아. 예쁘노. 오. 인정? 전화해보자. 전화해보죠. 겨드랑이가 쑥 들어갔노. 밀어 맞노. 10개 감사합니다. 전화했는데 남편이 전화 받으면 키읔. 미안하다 그래야지. 어쩔 수 없죠, 그건. 신호 간다. 아, 이게 자꾸 중간에 뜨네. 이분이거든요? 그냥 보내줬구나, 그냥. 아, 이거 자꾸. 약간 클럽이네. 옛날에 진짜 예쁜 애들 존나 많았다니까요. 막 미스코리아도 있었고 모델들도 막 레이싱 많아. 모델들도 있었고. 클럽 여들도 정말 많았는데, 맞지? 클럽에서 찍은 사진들 막 그런 거 많았지. 아, 근데 진짜 이 제목도 토악질 나온다. K 오빠 사랑해요. 다 그런 어때요? 거잖아. 결혼해요. 결혼해 맞아. 전화했거든. 결혼하자 갈 거야. 안 한다 카던데 남자친구 있다고. K가 와, 이거 진짜 개토악질 나온다. 이거 어떡해? K가 너무 좋아요. 가슴 B컵. 맨날 그때도 가슴 가니까 어린애들이 가슴 B컵 가잖아. 그니까 제가 진짜 가슴을 존나 따졌거든요, 그 당시에. 물 마실 때몇 번째 컵 마시냐. 맞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A, B, C, D 이렇게 무조건 물어봤었거든요. 여자랑 통화하면 무조건. 가슴 짝짝하면 바로 끊어서 간다니까, 이런 게 다. 가슴 B컵이라고 얘기하는 분 얼굴. 한번 보자. 어린애지?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본인도 자기 4년 전 사진인지 모를 거야.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진짜 본인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부터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런 사진은 본인도. 뭐야, 이거. 나랑 닮았는데? 자기인지 몰라요. 맞아, 맞아. 4년 전이. 4년 전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저건 존나 애기잖아. 아까 보낸 비키니 사진인데요. 에이, 이런 거 도용이지, 그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인증하라고 많이 했잖아. 그래. 그래서 막 가슴에 K 적고 막 그림 적고. 그거 때문에 생겨난 게 이거 가슴에 글씨 적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수위가, 진짜 보낸 애들이 수위가 존나 세지는 거였지. 얘는 진짜인가 보네. 아, 얘는 구라다. 번호가 있는데. 아, 근데 얘 아, 아까 메일 아, 이름이 서인호잖아. 남자네. 백보람이라고 이분이. 아, 그래? 모르지. 진짜 박준혁 오빠 사랑해요 하고 싶어요. 진짜 미친 일들 존나 많다. 그러니까 이름을 못 바꾸니까. 어, 얘도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에이야가 진짜. 그럼 미성년자들은 우리가 사진을 못 보내게 했는데도 미성년자들 이렇게 많아요. 뭐 제목에 낚시 진짜 많았잖아. 어. 누나다 그러고 뭐 B컵이다 비키니다 그러면서. 근데 딱 켜보면 중3 중1. 어, 이분 좀 귀여운데? 4년 전에 이 정도면 그냥 근데 결혼했을 것 같아 뭔가. 지금 어, 지금 뭔가 결혼했을 것 같아. 애 둘일걸. 전화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좀 그렇네. 그니까 그래. 싸이월드 존나 보내놨네. 오빠 실망 이런 것도 존나 많았어요. 사진 보내고 나서 얼평을 좀 약간 웃기려고 나쁘게 그러면 실망했다고 존나 메일 쓰는 거. 기타 장문. 어. 맞아. 희한해도 진짜 많네 형도. 인증이라고 한번 검색해볼까? 뭐야 이거. 인증이라 치던가 아니면 뭐 C컵이라고 치던가. 그러면 여기에 진짜 뭐 K 적혀져 있는 그런 게 나온다고? 아니면 비키니라고 치던가. 아우 또 내가 그때 시청자 해본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비키니 제일 뒤로 가보면 된다 그냥. 이름 K 있고 오빠가 아 참고로 마실 때 네 번째 컵 승당 물음표 말죠 웃음표 나 민주라고 해요. 아 그렇다고 꽃 따라 놨노. 네 번째는 지랄하고 있노. 꼬실라고 존나 막하네. 그런 거 많지. 저 어때요 비키니 사진이요. 와 개쩐다 존나. 와 근데 이건 대박이다. 와 이건 진짜 시발 새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낚시도 존나 많이 했었거든요. 시청자들한테 추천 존나 뜯고. 어 맞아. 추천 존나 뜯고. 이거 진짜 추천 몇 개 각이다. 가면서 비키니 없어서 속옷만 입고 찍은 거예요. 얼굴은 빠져서 가렸어요. 와. 와 근데 이건 좀 몸매 대박이다. 그 정지당하지 않을까? 좀 위험하긴 한데. 그니까. 예? 또 바로 나오고. 아니 왜 자꾸 바로 나오냐고. 아, 몰라.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낚시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벌렸다가 이렇게 좁혔다가 벌렸다가 그거 해야 되는데 안 되노. 아 이건 진짜 개도형이다. 이런 거 무조건 이거 십도형이다. 그치. 어 근데 이 여자 어디 봤는데? BJ 아이가. 야 이 여자 어디서 본 얼굴인데 이 여자 누구야? 2013년 5월 달에 보낸 건데 이름 여자로 돼 있어. 어 가능한데. 어 이 누구지? 진짜 아이가? 그니까. 박나나님이라고? 또 닮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박나나님은 우리보다 방송 오래 했잖아. 누군데 그 사람? 그 있다 그 박민영 닮은 분. 제 비키니 사진은 안 원하시나요? 에이. 아니 잠깐 우리 원래 아프리카 로고 이랬나? 옛날에 저거였지. 예쁘노. 추천이랑 출첵 박자. 왕주 포스인 연애하잖아 맞지? 존나 오래 사귀고 있잖아. 싸래. 아이씨. 이게 다 본인 얼굴이잖아 맞지? 그치 그치. 인증이라고 쳐보라고? 인증. 어, 인증. 금융결제원. 제일 뒤로 가봐라. 제일 뒤로? 어. 뭐? 제일 뒤에도 금융결제원. 자 이제 인증 나온다고. 고우리 인증. 비키니 인증. 뭐야? 뭐? 인증. 뭐?
별로고. 나는 왜 인증이라고 치니까 안 나오지? 첫 번째 빨간 비키니 얼굴 인증. 뭐고? 하마가. 하마라니. 미안 미안. 아니 하마라니. 미안합니다. 저거래 씨. 아 뭐라고 쳐야지 나올까? 가슴이라고 쳐볼까? 가슴. 대전사는 23살 여자입니다. 이제 읽은 거가. 어 이제 읽는 거지. 와. 클럽에서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건 진짜네. 전화해보자. 이건 진짜네. 전화해보자. 이건 무조건 진짜일 수밖에 없다. 대전사는 2013년도에 23살이면 지금 몇 살이고? 지금 27, 28살 아이가? 어. 4년 만에 읽었어요. 아 4년 만에 이 메일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발신변호 표시 그거 해놓은 거라. 아 그래? 어. 나 가슴하고 엉덩이 아이씨. 나도 그런 사진 존나 많이 받았었는데. 막 가슴에 K 적혀져 있고 그런 거. 그런 거 잘 찾기 어렵다. 우리 K는 얼마나 큰 가슴을 원해? 이 뭔데 이거? 이거 바로 그래야 일로 나오나? 어, 이건 좀 위험하다. 이건 안 되겠다. 위험하다. 형은 그런 거 없나? 어떤 거? 형 약간 그 약간 예쁜 여자 같은 거 전화 오면 약간 유행어 같은 거 없었나? 나는 유행어가 그때 함도였거든. 어. 그래서 함도라고 치면 되더라고. 아 그래 나는 뭐였지? 나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맨날 좀 가슴 큰 여자 나면 함도 이렇게 하거든. 그래 함도라 치면 난 나오더라고. 어 이거 가슴 인증 나왔는데 잠깐만 지금인데 PC로 아 요청하신 아... 파일은 대용량 첨부 파일이기 때문에 보관일이 30일이 지나 아 가슴 인증이라고 딱 돼 있는데 K님 저 가슴 E컵이에요. 이메일도 처음 읽는다. 얼굴은 송지호예요. 대단하노. 그니까 존나 크노. 멋지다 씨. 아니 근데 이거 미쳤나 진짜. 아... 하지 마시라고요. 아... 이거 2010 대박. 근데 이거 크게는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얼마나 씨발 내가 가슴 그렸으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 1위로 전화해서 고민 들어주세요. 부산 사는 21살. 얘는 진짜네. 어, 진짜네. 진짜네. 아, 개우산. 근데 이거 미쳤다 이거는. 와, 잘 봤다. 뭐 하여튼 옛날 이랬었어요. 네. 옛날 이랬었지. 찾지 못했지만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존나 많았어요. 마실 거 좀. 맞다. 마실 거 뭐 줄까? 뭐 있는데? 물 그리고 음료수. 물도 물. 기다려봐. 노래 한 개 들어보고 있을게. 어, 부급을 좀 받아야겠다 형. 뭐 희한한 거 많노? 나 요즘 하도 이런 걸 안 쓰니까. 그래. 야 전화로 어. 전화로 그 나래 체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까? 그래 뭐 그렇게 해라고. 미안하다. 어. 형 담배 끊어라. 왜? 담배 끊어 오래 살지. 돈도 많이 벌어도 돈 다 쓰고 죽어야 될까 아이가. 그럼 좀 더! 뭐? 돈! 돈? 응! 얼마? 300만원! 없다! 알았다. 아 형 뭐 줄 거 없나? 어, 왔는데. 뭐 줄까? 그러니까 뭐 있냐고. 뭐 안 쓰는 거 뭐 없나?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아 일단 마우스 한 개 더 없나? 마우스. 마우스 없다. 그럼 뭐 있는데? 어 두 개 밖에 없다. 어, 두 개 있으면 한 개 더! 버프 형! 버프 형! 이거 아까 우리 질문한 거 물어봐. 방송이라고 얘기하고. 여보세요? 네 형. 전화했네. 형. 응? 저 태림인데요. 어. 형 뭐 하세요? 어, 자다 왔겠지. 아 저 K형이랑 방송 중이었는데 아까 왜 전화했냐면요. 저희 항상 이제
지금 형 지금 인기를 따지면 안 되고요. 저희 K형이랑 나랑 이제 항상 막 방송했을 때 그때 뭐 물어보라 그랬지? 누가 더 잘 나갔나? 형이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형. 그때는 태림이었지. 아 뭐라고요, 형님? 그때 시절에는 태림이었지. 컴온! 아니요. 맞아요, 형. 아니, 형 그때 시절에 태림인 이유가 뭐예요? 그때 시절에 태림이었는데 뭐 K는 뭐 꾸준하게 계속 뭐 잘 된 거지 뭐. 맞네, 정확하게. 이거 좀 약간 형이 네 불쌍해서 그런 거 같은데. 새끼가에게 뭐 불쌍하기는 느껴서도 새끼가 인정할 줄 뭐 남자들이 인정을 줘야지. 알겠어요 형. 자존심만 존나 세워가 인마 될 일이냐 인마. 미안합니다. 헤이야. 예 형. 인정할 때는 인마 좀 인정할 줄 알고 남자가 인마.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안 왔냐? 체육대회 저 그때 외국에 있었어요. 아 역시 금수저. 아니 뭘 금수저라서 외국에 가요. 역시. 재밌게 놀아. 네 형 대화 전환 드릴게요. 맨날 이지라는데. 아 이런데 이 형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직업 뭔지 아나? 뭔데? 포스코 부사장. 아 진짜로? 이 형이 우리 아버지 사업한다고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포스코 부사장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개소리 하지 말고 고기 빨랐으면 좋겠다. 네. 언제 온대? 좀 시간 좀 걸릴걸? 큰 TV 형한테 물어봐라. 비포장 아니 큰 TV가 안 시켜. 이건 내가 시켰어. 어 그렇구만. 죄송합니다. 큰 TV 형. 자 제목 바꾸게요. 잠깐만요. 네. 태림 4년간 이거 해도 K 하고 X 하자. X. X만 해도만 직구형 보이고 X 하더라고. 맞다. 오 지린다. 태림 K 태림 4년간 나래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태림 4년 BJ 커플 진솔한 이야기. FEAT 피트 나래. 어 나래 오나? 안 오지. 아 이벤트인 줄 알았네. 씨. 나래 전화 보고 싶은데. 아. 아니 뭔 이벤트야. 형이 오늘 좀 갑작스럽게 불러가지고 뭐 그런 거 있는 줄 알았지 이벤트.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값 비싸잖아. 얼마인데? 나 안 가봐. 뭘? 형 마카오 가서 뭐 했는데 도박했나? 안? 그런 거 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합법이지 그냥... 그래도 거기서 하는 거 거기서 하는 거 합법이지. 해봤지? 옛날에 나 가족에 돈 따는 적 있나? 있지. 많이 갈까? 응? 이긴 말 얼마 해서? 얼마 해서? 어? 난 카드 해가지고 20만 떴죠. 날에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저희가 오늘 여캠이랑 수목방 하면 날에 바로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날이랑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 안 좋았었냐면요 그니까 내가 태림이가 나래랑 사귀고 나서 연락이 안 되고 맨날 잠수 타고 전화도 안 받고 스카이프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삐졌었어.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다 나래 탓을 했었고 왜냐면 사귀고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지. 근데 이게 내가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평생 갈 사이가 아니지만 우리는 평생 갈 사이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집중을 하는 게 맞구나. 물론 나도 그렇게 얘네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지금? 아 지금 말고? 어, 니네 여자친구 있는 본 적 있나? 있지? 몇 번 봤진 않나? 잠깐만 지금 가랑 아이 진짜! 이게 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잠깐만요 누구누군지 제가 들어볼게요. 입 가리고 얘기해줘. 마이크 켰거든. 그 네가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걔가 내 꽃이었다. 그거 알고 있었다. 왜냐면 막 술 먹고 찾아. 존나 먹었잖아. 어. 그걸 이야기해줬잖아. 그래. 그 눈빛이 그랬다. 그래. 형한테 본 눈빛이. 내 뭐 집에 갈까? 야, 그럼 그 여자친구랑 술 먹는데 네 집에 가야지 그럼 같이 잘래? 아야, 그건 맞지. 존나 진짜. 하여튼 그랬었고. 근데 좀 네가 제일 그중에 친했던 사람은 그 걔 키우는 걔랑 우리 술 먹고 존나 놀고 그랬었잖아. 그때 몇 번 봤으니까 그래도 어. 나래도 그때 같이 봤었어. 걔 키 그러니까 제가 키가 한175 정도인 모델 애들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걔가
게이를 키우는데 완전 큰 게이를 몇 마리 키우는데 얘들 커플도 게이를 많이 키워가지고 몇 년 전에 그게 그래도 좀 된 모르겠다 나도 그래도 한 1년 반 2년 전이라 이거 알지 내 지금 전역한 지 이제 한 2년 됐다 이거 내 군대 때 그랬잖아 아이가 아 나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어. 그 아프리카에 떠도는 소문 있잖아요 그 은우 형 뭐 다구리 사건 어. 그때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바로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그 다구리 진짜 아니거든요 저 여자친구 같이 봤어요 근데 진짜 다구리 아이가 아니다 진짜 내 니걸고 그때 그 여자친구랑 같이 술 먹고 있었다니까 저 증인으로 그 다구리 아닌 거 진짜 신경 근데 왜 자꾸 다구리라고 그러는데 어? 그 분께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흐름이야! 흐름이야! 왜 자꾸 하는 건데? 이거 하니까, 아, 너무 안 터지니까. 3분씩 하지, 밖에서. 요즘. 그럼 한 두 개씩 써도 알아. 근데 진짜 옛날엔 방송이 이렇게 저희가 진짜 잘 됐었거든요. 나는 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얘가 언제 망했다고 표현해야 돼? 망했다고 표현해야지, 사실. 왜 망했냐면 군대를 갔다 오고 망했었어. 예, 군대를 갔다 오고 망했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존나 양아친 게 뭐냐면 군대 가기 전전날인가 전전날 맞나? 뭘? 나래랑 사귄다고 공개한 거. 군대 가기 7일 전에. 7일 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그니까 여케임이랑 내가 사귄다고 치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쿵이랑 사겨 쿵이랑 사귀는데 쿵이랑 사귄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7일 전에 아 쿵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신입인가 그렇고 여케임 누구 있노 내가 만약에 도아랑 사겨 근데 도아랑 사귀는데 도아 내가 군대 가기 7일 전에 아프리카에 대고 둘이 같이 공개를 했어요 사귄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말해봤다 말 안 하고 나면 존나 개이형아치죠 근데 왜 그랬냐면 자꾸 쪽지 오더라고 나를 보니까 뭐라고? 그 남캠들 남캠들이 찝쩍거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내 쪽지는 없었지? 형은 없었다 없어. 형은 성격이 안 맞았다 저는 뭐 아무나 찝쩍 안 거리기 때문에 야 저 새끼 내보내자 누군데? 누군지 기억 안 나? 그 해선 무시기 그래 개사이코 개스토커 또 나왔네 새끼 야 니 아직 아프리카 보나? 니 쩐다 와 지금 미친놈인데 저거? 와 제가 누구냐면요, 4, 5년 전에, 그니까, 모든 남캠들한테 다 찝쩍거리고, 그니까, 남캠들한테 제가 소문이 있었어. 진짜 심해. 저 사람은 나이가 서른 몇 살이다. 아니면 뭐 중학생이다. 하는 식이 완전 개 사이코패스였거든요. 별풍선 많이 쏘는 것도 아닌데, 유명했지. 다 알았지. 모든 사람들. 너무 이렇게 스토커 짓 같은 걸 하니까. 와, 그래가지고 내가 블랙 했었거든. 근데 나 얼마 전에, 한 8개월 전에 블랙 싹 다 풀었거든. 6,000명에 7,000명. 돌아왔네! 아니 나가라니 무슨 거 그러니까 나 잘 얼굴 봤잖아 진짜? 응 몇 살인데? 어리다 별로 사진으로 봤나? 어 아 사진으로 보면 안 되지 사진으로는 왜 이게 30대란 얘기가 있었냐면 막 30대 같은 사진도 보냈었고 중학생 같은 사진도 보냈었고 그래가지고 자가? 어 대단한 친구구만 더 썰! 돈 많이 벌었을 거 아이가 4년 뒤에 왔는데 좀 있으면 배달 오르겠다 오 그것도 보이네 10분 안에 그러니까 접수, 뭐 요리 중, 배달 이런 거 다 뜨거든 어플로 시키잖아 정호 어서 오고 정호 누구지 아나? 정호 그 형아 방송에서 한번 봤다 아 그래? 그 까먹었던데 이름 BJ 이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누구지 까먹어 이름 알았는데 이제 니보다 정호가 더 유명하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15따리 쩍밥이네 내가 내 형님 할게 그래 나이가 어려요. 21살이. 대학생. 대학생. 부탄해. 그래서 얘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내가 방송 중이었는데 방송 중에 나도 방송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와서 존나 전화잖아요. 막 태림 오빠 나래 언니랑 사귄대요. 뭐 이렇게 나와서 존나 전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알았었죠. 그 형이 좀 섭섭했었나 그때? 섭섭했었지. 내 나랑 사귄다 알고 있지. 네? 그랬었지. 그래. 제가 좀 잘 삐졌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나래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BJ 커플로서 연애하는 게 진짜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새끼는 군대 갔잖아, 2년. 2년 군대 갔는데, 나래가 진짜 네 없는 동안 방송하는 거에 있어서 존나 힘들었을 거야. 나 진짜 하나 묻자. 어. 니랑 공개 연애하고 나서 나래 열애 팬 다 떠났지. 그러니까. 그 한 열 그 열 팬이 아니라 전체 팬이 한 10명밖에 안 남았었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팬 중에 다 키에, 키에, 원래 몇 명 보는데 몇 명 그때 나래가 한 3-4명 볼 때인가 모르겠어. 나 확실히 잘 그래도 조금은 볼 때야. 어. 그때 3-4명 볼 때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몰랐었는 게 내 군대 가고 나서 나 그러니까 나는 밀어줄 생각이었고 사실 왜냐면 원이 아니까 그래도 여기 조금 보내주자 1,000명은 만들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K 너무 잘하면 열받잖아 나래한테 했는데 뭐라고? 내 돈 잘 벌면 열받아 아니 너무 많이 더 잘 되면 열받잖아 어. 그래서 나래한테도 조금 더 보내야겠다 싶어서 나는 이제 공개한 거고 딱 했는데 근데 생각이랑 다르게 나래 기존에 있던 팬들을 다 써나오고 얘 팬들은 다 중학생들이고 욕만 존나 하는 거야 욕 존나 하는 거예요 미친년아 꺼내냐 어리니까 어. 애들이 어. 그래가지고 나래가 존나 힘들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나래는? 나래 거의 뭐 전에 갈 때까지 뭐 힘들어했지 그니까 나래 한 8시간 했는데 뭐 20개 받았는데 계속 꾸준히 했지 8시간 방송하라고 배우면서 응. 20개를 근데 계속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그냥 뭐 그냥 지금 그 지금 내 여러 편 보면 나래방 여러 편 한 4명 있거든 5명 뭐 하여튼 그렇게 됐지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나래방에 많이 생겼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이렇게 우결꾼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엔 우결꾼 그런 게 없었어 그냥 BJ들끼리 사귄다 그러니까 다 배신감에 막 서로 욕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맞지 지금 공개할걸 지금 공개했으면 대박 쳤을 수도 있지 어. 어. 한참 우결 유행하고 이럴 때 슬프다 그래서 나래 저녁 했을 때 꽃신 신겨줬나? 아니 방송했는데 그때 범프 그때 범프 형 잠깐 접었나 그래가지고 범프니까 고은이 누나가 와서 열흘 때 날아주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나래가 방송이 잘 되거든요 나래는 누구고 테리면 누구냐고 아프리카 BJ인데 4년 동안 사귄 커플이 있어요 근데 나래가 지금은 잘 되는데 이 잘 되는 이유가 2년 동안 진짜 얘가 말한다고 8시간 방송하고 20개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 그냥 남자친구 있는 역행으로 투이 누나가 나래방에 좀 싸다 아 그래? 내가 알기로는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투이 누나는 워낙 BJ들 팬가입은 다 하고 그러시니까 나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네요 그러니까 유비일 수도 있어 나래 테림 모르면 그래가지고 테림이가 내가 알기로 이래 그래서 딱 전역을 했어 나래는 방송이 다시 잘 되고 어 그러고 나서 테리미가 방송을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는 날 이렇게 탐방을 가고 그랬었거든 아 맞아 그때 나 몇 명 봤냐? 모르겠다 그때 기억나? 형 그때 열심히 했었나? 모르겠다 기억나 형 그때 내가 알기로 열심히 안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도 시청자는 좀 있었다 근데 몇 명 정도? 모르지 1000명 넘었나? 그건 넘었겠지 그때 형 그래도 그럼 네 전역한 게 언젠데? 나 10월 28일 몇 년도? 15년도 15년도 10월 28일 그럴거라 근데 테림이가 방송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도 내 방에 있던 애들 중에 테림이 알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막 놀러가고 그랬었는데 테림이 전역했다고 그래서 같이 스카이프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랬었다 그치? 그리고 어. 내 군대 때 어. 아 미담 한 개 말해줄게 뭐? 저 훈련소 마치자마자 준기 형이 그냥 통장에다가 용돈 넣으셨어요 진짜 그 훈련소 고생했다 하면서 와 그걸로 바로 나래랑 놀았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하여튼 형이 줬다 내가 그냥 훈련소 갔다 왔다 형한테 전화하기만 했거든 근데 형이 계좌번호 불러라 가네 불렀지 바로 돈 주던데 그냥 뭐? 뭐라 하여튼 그거는 2013년도 그치 그건 옛날이지 12년 13년도 때지 내가 훈련소 한 달이잖아 어. 그때 상근이었어 상근 근데 얼마 줬니? 몰라 뭐 한 몇십만 원 줬었다 좀 많이 줬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받기에는 좀 어, 뭐지? 이럴 정도로 받았지 한 내가 봤을 때 한 50만원 내에서 100만원 정도 보내줬겠네요 응? 많이 줬다 그때 아니 군대를 이렇게 훈련소 갔다 오면 막 돈도 없고 막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테리미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돈을 다 썼었어 맞아 와 맞다 아 내 형한테 다 말했구나 그거 다 알지 맞아. 나는 그리고 형이 그것도 줬다. 내 군대 이제 갔다 와서 상근이니까 주말에 집에 있었잖아. 형이 이제 내 사람들 까먹지 말라고 스카이프 걸어줬다. 아, 어, 맞아요. 맞아. 맞아요. 까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테리미는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라이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집에 있으면 그냥 내 방송에서 이렇게 스카이프 띄워서 태림이 까먹지 말라고, 태림이 군대 전역 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래도 몇 있는 그 소고기들한테 맞아 맞아 그랬었지. 우리 그리고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엔 별풍 내기빵 안 되잖아.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땠냐면요, 저희가 하루에 2만 개 3만 개씩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방송이 존나 잘 됐대. 뭐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나이도 나이 들으면 소름 돋을걸요? 저 나이 24살이었거든요? 니 몇 살이었노? 나 형 지금 몇 살? 내 지금 29. 아니 그니까 그 당시에 방송 맨 처음 시작할 때 몇 살이냐? 몰라 20살. 그니까 이런 나이였어. 근데 우리가 하루에 2-3만 개씩 받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뭐 했냐? 사드너택, 별풍선, 3000개빵. 뭐 내가 우리 마지막에 몇 개까지 올라가 안 좋아하나? 형이 열받아가지고 8000, 그러니까 총알 한 마리 8000개까지 올라갔어요. 하도 열받아가니까 그래 그거 받고 8000개까지 이렇게 올라갔지. 내가 받았지만. 그래서 옛날에 뭐 버프형, 효근이형 막 이런 내기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우리들이 특히 그런 내기를 존나 많이 했었어. 그치 그치 그치. 뭐 1000개빵 했다가 지면 1000개빵부터 안 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뭐 한 그러니까 2000개, 3000개 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면 뭐 그다음 5000개 그다음 그랬었지. 우리가 돈을 쓸 줄 모르니까. 그것도 말해줘라. 그래서 우리 서로 열혈이었어요. 아 맞아 맞아. 예. 듬뿍 사정님. 예전에 트림님 서든어택에서 초콜릿이셨는데 이제 남캠 방송할 거라고 한번 봐달라고 그랬었는데. 와 키우, 옛날에 키우. 그랬었구나. 예예. 예예. 예. 예, 예? 뭐야?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서로 열혈이었어요. 맞아. 그랬었지.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게 우리 둘이 서로 열혈 컷이 몇 개인지 됐냐면. 그 당시에 뭐 3-4만 개. 맞아. 3-4만 개. 내가 한 2만 개 했나 뭐 정도였을 거고. 그랬지 모르겠다. 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높았으니까 3만 개 정도 됐겠다. 서로 열을 입고 그랬었죠. 뭐 잠은 와? 아니 갑자기 생각했다. 집에 갈라 그러 너? 아니 열심히 해야지. 아니, 부러워서 갑자기 생각했는데 3-4만 개 가길래. 컴온! 들어와! 들어와! 그랬었죠. 지렸지. 근데 우리 나래 얘기 존나 안 한다. 나래 얘기 좀 끝이 말아도 나래 얘기 내가 하는 일단 나래 얘기 계속할게.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저녁을 했어요. 예. 저녁을 하고 나서 이게 아 내가 계속 끊었나? 이게 서론 아니 그니까 앞뒤가 잘 없는데 그래가지고 태림이 딱 저녁을 했어. 저녁을 해가지고 나도 내 방송에서 그때 뭐 태림이 말로 천명 넘게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송 열심히 해라. 나도 당연히 잘 되길 바랬었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남캠을 누가 잡고 있었냐? 저도 미안한데 포함할게요. 그 당시 시청자가 좀 많던 사람들 세야, 승찬이, 나, 막 이렇게 시청자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나는 트림이도 다시 당연히 이렇게 같이 올라오길 바랬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막 야 내가 세아랑 승찬이 니한테 소개시켜준 게 있지 사석에서. 누구 뭐 어떻게? 세아 승찬이. 찬님 내 소개 받았고 내가 세아님 내가 따로 만났다 형 말고 내 군대 때. 아 그 당시에 세아가 부산 살아서 못 소개시켰구나. 뭐 있지 그것도.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방송을 다시 했는데 이 새끼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뭘 시작했냐? 나래랑 커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 편집자 편집자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만뒀어요. 그니까 얘들이 그냥 나랑 그때 통화했거든요. 뭐 이걸 할 건데 이게 괜찮은 것 같다. 뭐 어떤 커플이 아프리카에서 데이트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 뭐 그 액션캠 가지고 아 그지 그래서 나한테 막 캠코더 물어보고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액션캠 가지고 찍어서 막 놀이동산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올리는데 자기들이 그걸 한번 해보겠다 나 그래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망했죠. 이게 진짜 일리 없어. 편집자 너무 비싸서 그 유튜브는 아예 안 하나? 하지 요즘도? 응 데이트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 올리면 지금 커플 영상 아직 못 올리고 있고 나래 거 따로 한 개 받았지. 나래 거 일단 올리고 있지. 그러면 그 뭐야 그 나래는 팔로우가 아니 팔로우 맞나 뭐라 그러지? 아,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몰라. 나래는 지금 누가 저기 나래방 매니저가 그냥 해주고 있거든. 모르겠다. 최근에 만들었다. 한 몰라 막 1-2만 명 될걸? 그러면 그 커플 유튜브는 그거
그거 이제 6만 명 될걸? 오. 근데 그건 잠깐 했는데 6만 명이면 진짜. 그게 근데 그 뭐지? 그게 잠깐 올렸는데 돈이 좀 잘 됐다 그게. 조회수가 뭐 100만짜리도 한 게 있고 뭐 10만, 20만 이래 올라가니까 그거는 잘 되는데 안 했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 유튜브 편집자를 구하면 다시 할 생각 있냐? 우리는 편집자 있는데 안 하고 있지. 왜? 나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근데 나래는 별풍선 좀 받지 않냐? 나래는 좀 받지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테리미한테 그 요즘에 별풍선 수입이 어떻게 되냐 괜찮냐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뭐 얘기를 들었는데 나래는 그거보다 많이 벌잖아. 나래는 사실 이제 좀 지가 열심히 하면 꾸준히 받더라.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평균. 평균? 몰라? 하루에 그래도 1, 2만 개 안 채우겠나 나래는? 그러면 그 유튜브 편집자로 구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우리가 원래 자꾸 찍어야 되는데 우리 아프리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존나 커서 우리 토요일날 방송 쉬고 찍으러 갔다가 일요일날 보내고 나도 따로 편집해서 보내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하루 방송 하루 이틀 쉬니까 좀 그래서 안 했지. 일단 미국 갔다 오면 해야지. 그러면 그거를 그 뭐야 카메라 촬영해주는 그 사람이 관리하면 되잖아. 찍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찍어주고. 찍어주는 건 우리가 카메라 다 데리고 가서 우리가 찍고. 그리고 그럼 그거를 가져가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게 용량이 존나 커 진짜. 그래서 아, 내가 거기서 컷 해서 1시간짜리 만들어서 1시간짜리 딱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이제 18분짜리 만들어주는 거라고. 한 5시간 찍어서 1시간 나오면 그것도 보내주고 하여튼 그 시작이 컴온! 아 존나 열받네 갑자기. 아니 저는 뭐 이런 방향 저 방향 이렇게 트리미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럼 최군 형한테 팁을 좀 구해보지. 최군 형은 그 4K 방송하면서 그 영상도 원본을 다 올리고 그러니까. 아 원본? 어. 원본 올려도 본? 아프리카로 녹화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용량 작잖아. 근데 최군 형은 4K로 다 하거든. 그럼 용량 엄청 클 텐데. 완전 크지. 그 내가 그래서 하여튼 그 다 맡길라 그랬어. 그러면 컴퓨터 돌라 그러던데. 좋은 걸로. 아 좋은 걸로. 그러면 좀 그렇지. 투자한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건 일단 나래와 잘 생각해봐야지 뭐.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이렇게 군대 전역 가고 나서 방송도 복귀하고 유튜브도 시작했다가 그래가지고 요즘 현재 시청자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진짜 가만히 있으면 한 50명 보지. 50? 어떤데? 내가 어제 새로운 컨텐츠 시작했거든. 뭐? 안전귀가 차 여자 태우고. 아 그거 어? 봤다. 하는 거 어제 330명 벌었다. 벌었다가 아니라 330명 처음이었다 어제. 14시간 했다. 14시간 동안 그 뭐야 사람들 데려다 주는 거? 아니 그 전에 이제 기름값 좀 주세요 해가지고 조금 받고 이제 나가지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얼마 전에 니한테 수입 물어봤잖아. 왜 물어봤냐면 솔직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요즘 저보다 힘들어하는 거 같아가지고 차라리 형이랑 같이 일할래 이렇게 물어보려고. 무슨 일? 그냥 뭐 이것저것. 유튜브 편집. 아 야 유튜브 편집 말고 뭐 다른 거라도. 그래 하자. 어? 뭔데 하라. 아니 근데 오늘 이후로 네가 당분간 또 방송을 또 해봐야지. 방송하면서 같이 하자. 아 그런 건 아니다. 아 사업적인 이야기가. 아니 그 사업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밥 왔다 밥 먹자. 뭐,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하자!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니까 내가 생각한 거보다 네가 버는 게 커가지고 그래서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월급이랑 이게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테리미를 그냥 내가 뭐 월급을 주고 이렇게 나랑 같이 일을 할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려고 했던 월급보다 이렇게 뭐 배를 벌고 그러니까 그건 좀 민망한 부분이네. 그럼 더 힘들어진 얘기라. 아 진짜 좀 많이 그래 할게. 아니 포항 갈래? 왜? 어? 뭐하러? 취직시켜줄까? 그거 가자 아버지한테. 자 시청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 4,000분 정도 보시고요. 개쩌노 진짜 보자. 진짜 거짓말 아이가 어떻게 한 3,500명. 와 100명 더 채워. 소고기 문구. 와 봤지? 이제 소고기 나오는 거야. 흐르리 소고기 뭐 아니 소고기 안 쳐지네. 이제 나오는구만 드디어. K 대림 소고기 갈비살 고기 좋은 그게 뭐지? A 등급 트리플 A
토요일 먹방. 질이지. 질이요. 오케이. 보내라. 4.5. 4.5. 태님이 좋은데 왜 50달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그거 설명할 수 있나 그거를? 개쩌노. 지 좀 잘 나간다고. 150 너. 내가 50달인 줄 설명을 할 수 있다. 나도 궁금하긴 하구만. 그 뭐 깔까 형? 양이 좀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 그럼 또 시켜라. 어떻게 시켜? 아, 잠깐 있어 기다려. 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 흰 상 있잖아. 어. 거기 있는 거 다 물건들 밑으로 내려줘. 아, 그럼 밑으로 내린다. 어. 어, 형아, 이거 내도! 너, 들어오거라. 어, 이거 페이스북 여러분 아시죠? 이거 집중력 향상된다는 거. 원래 별보선 잘 터지는 사람의 물건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뭐 있다고. 그거 어차피. 응. 그 뭐야. 뭐? 원래 몇 개를 산 게 기훈이랑 최훈이 자꾸 손톱으로 뜯어가지고 주려고 그랬었거든. 어, 난데. 들고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 개 받았고. 그거 말고 니 좀 예쁜 거 줄까? 어, 또. 그러니까 좀 팔 때 돈 나오는 거 또 있나? 없다, 그거. 알았다. 고추장도 있고, 담배도 있고. 아씨, 어디인지 모르겠다. 어. 여기 놔뒀다. 순대 왔다. 사람들한테 지저분한 모습 보이기 싫어할까봐. 잘했다. 이거 들을까? 뭐?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어, 그로 가라. 아니, 뭐 있다. 천천히. 이거 매트 거지 같아요. 아, 이거 카페트? 어. 자꾸 의자에 쓸리니까. 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와우! 나도 작은 의자에 앉을까요? 저 의자에. 이 편을 뚫려. 그게 약간 예뻐 보일 것 같다. 저번 지금 내가 너무 대장 같잖아.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 세팅 좀 할게요. 예. 뭘 예야 병신아. 결혼해야지 우리 같이. 밥이랑 뭐 육회랑 비빔밥이랑 뭐 있겠지. 이게 작은 거 한다고? 오오 열흘팬 들어왔다 형. 열흘팬 들어왔다고? 영어님 아 뭐인데? 아 림투가 어서 오세요. 오 림투. 림투님 안녕하세요. 님트님 결제 4,410이다. 더 주세요. 아, 개쩐다. 뭐가 이거? 일사 이상해? 그래, 어떻게 아는데? 알지. 희한 모르는 게 뭐 된다. 아니 어떻게 아냐고? 알지 다. 뭐 해봐라 뭐. 가만. 와, 일단 네 앉아. 와. 카페도 좀 한번 땡겨. 누구 아까 그 영원님이 오셨나? 모르겠다. 너 봐야지. 보자. 와. 아 링트 링트 누나가 베푼 거 14,24에 감사합니다. 밥먹을 때마다 들어오시는 분이다. 아니 그거 먹방 아니야. 좋아하시다. 아니 나는 먹방할 때 무조건 형들 누나가 막 14,24에 싸주시더라고. 그 형들 한 명 속였죠. 와 씨 개쩌노. 와 밥 먹을 때 아니 이거 노래방 빼야돼. 형 이거 꽂아. 내가 웅 된다. 좀 줄였어. 줄였지.
그게 진짜 일리 없어. 됐다. 집에 신문지 없어가지고 키보드 가려야 해. 기름 주자. 아, 나 그거 살라고. 뭐 살라? 기름이랑 그 뭐야 그 다 빨아들이는 거. 아, 이게 국주, 국주 누나가 쓰는 거. 어. 그래. 이거 좀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 그 은박지에 있는 걸 벗기라고. 벗기라고? 알았다. 뭔데? 어? 소고기면 소고기 말고. 내가 한번 볼게. 소고기. 와, 근데 쪼네? 잘 오네요, 여러분들 진짜. 강남이네. 잘 나온다. 다 소고기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육회도 있어. 이게 육회인가보다. 야채랑 같이. 어, 이거는 그거네요. 육회. 재래기. 아, 재래기라고? 재래기. 어, 서울 사람도 재래기란 그런 이제 뭐라 하조리 극혐 인정? 응, 개극혐. 소고기는 옆에 따로 빼놓고 여기 소고기까지. 어, 이거 육회. 어, 육회. 이거 비빔밥 해 먹자고. 형이 보죠. 육회. 이건 내버려 다 소고기네. 세 개. 어, 좀 약간 투구 식당 느낌 나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오, 또 재래기. 재래기 두 개고. 투 재래기. 투구 식당이 뭔데? 내 방은 컨텐츠. 컨텐츠 집? 컨텐츠. 아, 컨텐츠. 봉다리 누가 없네. 봉다리 여기 있다. 여기다 버려서 형.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밑에 놔두고 가운데 버리자, 이제. 이건 뭘까? 우와, 이거 그거네! 버섯돌이! 이거 개맛있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 이건 책폭이에요, 그게. 그게 런닝스 집이가 여기. 아니다. 자네, 이것도 이거는 그 간장인가 보다. 불 들어오나? 아직 안 켰다. 들어오네. 응. 좋았어. 저 복 갖다 올게요, 그러면. 그 집게 들고 와야 될까, 이거? 잠나. 어, 집게. 가위도 있어야 되지, 가위랑. 가위 책상에 있네. 어디? 책상에 저거 하나 쓰는 거 아이가? 아, 어딘데? 나 왜 안 보이지? 이거 가위 부러진 거다! 여기 또 영천용화 된장찌개가 기가 막히거든요. 찌개는 없나? 없다! 그거밖에 없다! 그냥 아무거나 들고 온나. 그거 뭐 갖고 오는데 괜찮나? 그럼 젓가락으로 하지 뭐! 우리. 아, 그래, 내가 손으로 구워줄게. 이건 녹. 이거!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빙시 같다고요. 일단 문을 닫고 일단 앉아. 자리 잡자. 오케이. 다 뜯었잖아. 오케이. 다 뜯었지. 이것만 하면 된다, 내가. 형, 눈 작노? 아, 그래서 나 멀리서 촬영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어, 멀리서 보니까 좋겠잖아. 조심히. 형, 실물 좋잖아. 근데 이것도 고추 크나? 그건 작지. 정해야? 너무 커도 별로 안 좋을걸. 좋다, 이거. 안 아프게 잘하면 돼. 그거 다 연기다. 알겠네. 혜연 지금 자꾸 밤에 연락 온다. 좀 늘나 보네. 뭐라는 게 이만한 소리야. 야! 나래야! 얘 이상한 소리 한다! 아, 나 알았다. 나래야! 알았다고. 나래야, 얘 이상한 소리 한다. 소금이다. 자, 이거는 똑같은 건가 보다.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맞지? 어, 똑같은 거. 이건 내가 넣을게. 소고기 아니 소금도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거죠. 어, 근데 소금 할게. 어, 이거 이게 두 개가 소고기 찍어 먹는 거다. 응. 쌈장. 쌈장 중요하지. 아, 밑반찬 없는 게 아쉽네. 여기 밑반찬 존나 맛있는데. 물김치 개꿀. 오. 근데 젓가락 주다 나. 괜찮네. 자, 손 닦아. 나 손 씻고 왔어. 집에서 씻고 왔지. 집에서 씻었다고 하지. 저기서 씻었다. 아, 방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꼽을게. 아니, 나 꼽는 내가 꼽을게. 손님이니까. 아, 내가 그럼... 형 만나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잖아. 인정하지? 아, 내가 할게. 그래, 그럼 형 일로 와. 야, 일단 아니 여기서 꼽는데.
뭐라고? 아, 이거 자 밥 넣어. 어 밥 한 개 더. 자 시원하게 이 육회 비빔밥 두 개거든. 영천용한 육회 비빔밥. 네. 이렇게 넣고 내가 태어나서 먹은 육회 비빔밥 중에 영천용한 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요? 강남 사시는 분들, 서초구 사시는 분들 띵동으로도 배달되거든요. 예, 육회 비빔밥 시키면 그 뭐야 그 이거 뭐야 된장찌개랑 같이 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가격은 18,000원인가? 자. 근데 원래 이런 거 비비는 거 젓가락으로 하는 거다 임마 촌놈아. 왜 대구에서는 숟가락으로 한다. 아니다. 우리 엄마가 숟가락으로 했겠다. 그럼 숟가락이다. 그래. 어미 잘 계시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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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힘들다. 아빠도 힘들다. 우리 아빠 성주 살잖아 알지? 사드. 사드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형 의견 그냥 한번 말해봐라. 뭐라 나 그냥 뭐 듣기만 할게. 난 사드가 뭔지 모르겠어. 놀라겠네. 그런 거 발언 한번 잘못하면 골로 간다고 임마. 아빠랑 그것 때문에 싸웠다. 아 진짜? 응. 하나 물어봐도 되나? 응. 닌 찬성이 건데. 됐다. 임마 방송에서 그런 거 얘기해줘라. 그래. 정치적인 얘기나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마. 인정한다. 형 팬 중에 그 성주 고향이신 분이 있다. 그래서 네. 설날에 만났다. 아, 만난 게 아니라 만나자 했다. 아 진짜? 응. 그런 분은 천사게 쏴가지고. 아 진짜? 내 팬? 응. K더라. 닉네임 뭔데? 얘 남자다. 조목지가. 응. 쿵쿵이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아는 척 했지. 아 진짜? 응. 형님이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형은. 그래? 영화지. 내가 사실 좀 피 좀 나누자고 니 부른 거. 고맙다. 형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될 때 니 불러서 같이 해야지 니 더 많이 열리지. 착하겠죠. 옛날과 다르게 착해졌네요. 야 옛날은 착했던 거. 아니 나한테는 착했지. 형 맨날 싸웠잖아 여자랑. 그 여캠이랑 그 BJ랑. 여캠들이 좀 싸워줄게 하잖아. 형이 나한테 물었지. 물어. 형이 대령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가 했는데 형이 존나 잘못된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그때는. 너무 확고하게 형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근데 내 편 들은 거야. 그지? 야 그럼 그때 내가 잘못한 거고. 어 형 존나 이상했지. 아 진짜가? 약간 파탄 작급이다. 야 그때 네가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싸우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싸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별풍 잘 터지는 거다. 더 싸우라 씨. 그래?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여캠이니? 마음에 안 드는 여캠? 얘기해. 아 괜찮은 것 같다. 잘 몰라가지고 젓가락 한 개 줄까 그거? 야 나무 젓가락 또 고무로 발라줘. 볼리지도 않네 이거. 처음인가 보지. 오 왜? 소리 못 들었나? 리얼 사운드 지금이야. 됐다. 세 개만 해라. 세 개만. 알았어. 일본식으로? 응. 세 개 너무 적다. 그럼 네 개 하자. 4개, 4개. 오늘 시청자도 한 개 주자. 왜 주는데? 미쳤나? 왜? 야 홀리나? 못 먹잖아. 미안합니다잉. 마늘 구워줄까? 어. 맞지. 그렇지. 벌써. 응. 양파. 양파는 안 먹어. 응, 내가 먹을게. 어차피 홀릴 거면 조용히 물어봤는데. 그냥. 좋았어. 김치는 왜 이렇게 덮어놨대? 그냥. 몰라. 김치도 구워 먹을까? 아 구워 먹으라고 했네. 아 그건 알걸? 이 육개비빔밥 같이 먹으라고. 난 어차피 그 뭐야 김치 이래 구워 먹는다 원래. 어? 그냥 먹어. 아, 알아서 먹어라. 근데 육개비빔밥이 개 오진다니까 진짜. 와 소고기 미디엄 좋아하나 웰던 좋아하나 레어 좋아하나? 나는 소고기는 약간 피 있는 거 좋아한다. 나도. 의외로 그 스테이크 같은 건 싫어하거든. 어느 정도? 지금 좀 힘들다. 소고기 육성님 별풍선 개.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고기고. 그럼이. 그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나한테 쏘지 아까 전에. 콤은 좀 약간 뺏어 와야 되겠네. 괜찮지 근데 약간 파이팅 생기더라고. 괜찮네. 좀 잘라줄까? 아니면 큰 채로 먹을래? 이거 내가 할까 그냥? 아니 이거 한 개 자르자.
이게 원래 이제 피가 슬쩍 올라왔을 때 뒤집어 한번 뒤집고 바로 먹으면 된다. 맞지 형? 어. 형은 어떤 거 좋아한대? 뭐? 고기. 나는 다 먹는다. 피 있는 거. 지금 피 있는 먹어라. 어, 난 원래 가비지 개 못하노.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지금 먹는 거. 먹어라. 시청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런 집 맞지? 응. 올려봐. 진짜 개쩐다. 와, 존나 맛있다. 와. 내 먹을게. 큰 거 먹을게. 큰 거 먹을게. 응. 어쩔 수 없다 이거. 응. 와, 씨 미쳤다. 여덟 개 시키지 왜 네 개만 시켰는데? 소고기 여덟 개? 그래. 소고기 여덟 개면 가격이 45,000원 더하기 곱하기 8 한 보고 뭐 한 4,50만 나오겠네. 미안하다. 와, 아 14개네. 미쳤다. 왜? 놀랬잖아. 나도 14,14인 줄 알았다. 그래도 식사하라고 조금만 먹으라고 14개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먹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형 갈상자 꼬득하는데 여기 많이 먹어라. 또 와도 되나? 밥 먹으러. 어, 와도 되지. 옛날에 2년 전쯤인가? 아 1년 반 전쯤? 그거 생각난다. 내가 니한테 니가 나한테 아,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어. 근데 뭐하냐 그랬거든 니가? 근데 내가 삼겹살 먹는다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집에 삼겹살 왜 먹는데? 그래가지고 삼겹살 먹으러 저희 집 왔대. 나다. 아침 10시에. 그래. 니 혼자. 맞다. 삼겹살 구워서 배달 해준 거를 대구 촌놈이라서 모르는 거지. 나래 때문에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대구 살다가 저녁 가고 나서. 근데 고향 대결 하면 제일 촌 아이가? 포항 그거 있나 지하철? 오 씨발 내한테 과메기 있잖아. 전난한다. 진짜? 아직 안 빠졌네. 뭐. 근데 있잖아 형 업체. 뭐 근데 지하철? 그래, 없지. 그 확답이 듣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 진짜 있냐고. 물론 한번 가봤다 거기 너무 촌이라가. 야 응? 너희 공항 있나? 대구 비행기 안 타봤는데. 그래 아니 포항 공항 있거든. 지하철은 없어. 솔직히 포항이 촌이긴 하지. 대구에 공항 있다고요? 맞지. 니 왜 모르는데? 옛날 가봤다고. 형, 내 제주도 가보려고 이번 연도에는. 오, 나대랑? 어.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나는 트림이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얘기해도 되나? 어, 해라. 나대랑 헤어진 척 해라. 근데 주변 사람이 다 그랬잖아. 근데 안 그러더라고. 좀 멋있지? 응? 좀 멋있지? 멋있기도 한데 병신같지. 안쓰러우면서 멋있지? 응. 착한 형이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둘을 위해서 헤어진 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걸리면 진짜 만약에 그렇게 했어. 둘 다 잘 됐어 만약에. 진짜 만약이지만. 근데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걸리면 양으로 상관없지. 그럼 또 잘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맞다. 나 지금 요즘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지. 형 마늘 먹어라. 그 내가 나래랑 테디미한테 계속 헤어진 척 하라고 했거든요. 둘 다 힘들어하니까. 그치. 안 그러더라고.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사람. 이제 보니까 아무나한테 내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짜로 근데 야 이거 먹어라. 형 먹어라. 아니 니 먹어라. 내가 불쌍하다고. 씨. 아 먹어라. 아니 물 올라왔다. 먹어 왔다고 소고기. 아니.